혹시 여자친구 봤어? 어떤 고민 있었어요? 비밀이죠. 고민인데. 고민 해결해 주는 걸로. 좀 추천해 줄 만한 친구 있어요? 부끄러운 게 없다. 제요. 말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귀가 아프고 빨려요 진짜. 제가요? 네. 막상 하면 부끄러워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유정렬 선수. 부끄러워하지마. 저는 그래도 큰 키로 2m 7, 8. 왜 지금 누가 갔다니?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아니. 간이 작네. 간이 작아. 심장을 키워야겠네. 아 이거 잘못된 거고. 아 그러니까. 정영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고등학교 농구부 석준입니다. 3회상고 2학년 고찬유라고 합니다. 이제 코트 밸런스나 이제 그런 걸 제일 중심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움직임을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좋은 공격이 성공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난 선수가 그래. 난 또라이라서 퍼플이 좋아. 내고기를 내가 뽑았어. 읽어봐, 읽어봐.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첫사랑을 다시 생각할 바에 운동으로. 편지. 없다. 나비가 너무 싫어요. 곤충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 모비스 출신인가? 혹시 참이 상관 많이 하고? 그지 이거 김민국 코치가 모비스 출신이니까. 그럼 김민국 코치랑 정수원 코치가 잘못한 거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참고 경제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예민한 게 고민입니다. 바람 시대가 크지 않았어? 예민한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예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이제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짜여진 틀에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자기 일이 좀 잘 풀린다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을 써라.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라. Nope. 돈을 쓰지 말고 혼자 생각해. 대충 살아. 그렇게 살아봤자 별 좋은 거 없다. 대회나 시합 전에 뭐 그런 루틴이 있나? 없어요. 찬유는? 저는 항상 듣는 노래를 듣고 나가요. 무슨 노래 듣는데? 지디랑 태양이 보는 북보이라고. 버스타고 이동할 때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꼭 듣고.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얼굴이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울이랑 사별이랑? 연구 열심히 하면 봐봐 농구만 열심히 했더니 결정이신 한번 되게 활용을 혼자인 것이 낫다. 와 이거 와 정말 와. 사실 노래 분기 와줬어요? 저는 못생겨서 여자 별로 없었어요. 아니 그럼 네 와이프가 뭐가 돼? 네? 또 그렇게 생각? 그럼!
여보 고마워. 감사하면 살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알아. 말라가지고 기다란 애가 있어. 1, 2학년들인데 시기 때는 원래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키도 가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하니까 살이 안 찌는 거.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살아. 어쩔 수 없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이거. 친구가 왜 없을까요? 약간 내성적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인싸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활발,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어쨌든. 그게 대부분 정상이 아니래서. 이관이 최고. 정상적이지 않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갑을 열면 돈을. 결국 인생은 돈이다. 동기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겨내. 뭘? 지금보다는 대학교 때 동기 훈련이 더 힘들 거고. 그 동기훈련보다는 프로에 입단해서 하는 훈련이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의 더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겨내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다큐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크블TV 콘텐츠 추천해주세요. 본인들이 썼구만. 방털기 같은 거. 방털기 뭐야? 이게 숙소 막 방 들어가 방 들어가서 한 명이 캠 들고. 아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 그거랑 저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KGC랑 개막으로 이행시 하는 재미가 없네. 개막으로 이행시? 아 이런 컨텐츠 좀 재밌게 가지고 가야지. 뭐 팬들이 원할 만한 얼굴 소리를 매긴다든지 이건이가 잘하는 사운드 소리를 매긴다든지. 막상 하니까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좀 하면서 긴장도 풀리면서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KBL 캠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뭐 대체 뭐가 있었나? 화이팅! 화이팅! 키가 너무 안 커. 이거 아이들이 아닌가? 삼각근육에 대한 생각 아닌가? 연애와 운동 병이 뭔데? 인형 이름까지 외웠대요. 아 그래요? 바스레리? 그거랑 크블몽.